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오버클럭을 같이 해봤잖아요. 오버클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게임도 많이 해요. 게임을 하다 보면 내 컴퓨터가 지금 전압을 좀 어느 정도 줬는데 CPU 온도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그래픽카드 지금 쿨링이 제대로 되고 있나? 게임이 약간 끊기는 것 같은데 게임이 60프레임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게임을 Alt+Tab 눌러가지고 바탕화면 다시 나가가지고 체크하기가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 여기 나옵니다. 자 바로 이것처럼 게임상에서 바로 내 그래픽카드 온도와 CPU 온도를 내 게임 프레임이 끊기지 않고 프레임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이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넣어놓겠습니다. 조금만 내리면은 다운로드 애프터버너, 다운로드 애프터버너 베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베타 버전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베타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애프터버너 베타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혹시나 베타 버전을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애프터버너 이제 위에 버전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베타 버전이 좀 더 전 최신 버전이라서 이걸로 사용할게요. 다운로드를 받았으면은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풀고 설치합니다. MSI 애프터버너랑 리바 튜너 스태틱스 서버라고 있는데 이 둘 다 설치해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치. 예, 설치가 되면서 저 리바 튜너 이것도 같이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OK 눌러줍니다. 동의 눌러주고 다음 설치. 마침 애프터버너를 실행해서 기본 창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텐데 저는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옛날 버전의 모양으로 돌린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손이바퀴 누르고 애프터버너 설정 창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요 버튼을 눌러서 UI 탭에 들어간 다음에 저는 이 V2 스킨 요 빅버전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옛날 모양 돌아가지고 세팅을 눌러주고 윈도우 시작하자마자 자동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주고 그리고 윈도우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창이 크게 뜨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 트레이 아이콘으로 나오는 게 좋다 했을 때는 최소화 모드로 시작 이것도 체크해줍니다. 이 애프터버너 설정 탭에서는 따로 적용이라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줘야만 적용이 됩니다. 애프터버너 자주 사용 기능 중에 하나가 펜 조절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토 마크 옆에 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죠. 마크를 한번 누르면 초록색 불이 꺼집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펜 스피드를 최소 25%부터 최대 100%까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을 한 다음에 적용 마크 요걸 누르면은 요 퍼센테이지로 적용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은 그래픽카드 온도는 떨어지겠지만 소음이 심해지고 너무 많이 내리면은 그래픽카드 소음은 떨어지겠지만 그만큼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요건 내가 적절히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다시 오토 상태로 두고 세팅에 들어오면은 애프터버너 설정 요 맨 왼쪽 위에 요 펜이 있어요. 자, 요 펜을 눌러주면은 사용자 조정 자동 펜 컨트롤 활성화라고 써있잖아요. 체크를 해줄 경우는 방금 전에 우리가 펜 스피드를 퍼센테이지로 퍼센트 20% 30% 내가 원하는 대로 고정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자동 펜 컨트롤 활성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펜 스피드가 0부터 100%까지 그래픽카드 온도가 0부터 최대 100도까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카드 온도가 20도가 됐을 때 펜 스피드를 40%로 놓고 싶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온도가 40%가 됐을 때 펜 스피드를 60%로 놓고 싶다. 뭐 그리고 50도 이상부터는 뭐 무조건 펜 속도를 풀로 돌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내 그래픽카드 온도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변하게 내가 이렇게 세팅도 가능합니다. 저는 사용자 조정 펜 컨트롤 활성화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모니터링 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사용하려는 진짜 이유예요. 자, 이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일단 테스트하기 전에 리바 튜너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메뉴에 있는 요 CPU 온도 요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 요걸 한번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은 오른쪽 아래 요 트레이 아이콘에 모니터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빨간색으로 60이라고 떠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방금 전처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서포트 요거를 ON 해주고 그리고 쇼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요거를 ON 해줍니다. 그리고 테스트용 프로그램을 하나 띄울게요. 저는 요 슈퍼포지션이라는 요 프로그램을 그냥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란에 요 링크로 넣어놓을게요. 저는 이제 요걸 테스트할 때 게임에서 프리셋 커스텀 풀스크린을 해제하고 해상도를 720p로 설정한 다음에 진행합니다. 런을 누르면은 자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요 GPU 지금 35도가 보이죠? 그래서 게임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게임상의 오브젝트와 이렇게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가끔씩 와가지고 이걸 막 가지고 놀아요. 뭐 쓸데없는 말이 많았죠. 자, 일단 진행할게요. ESC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 마우스가 자유롭게 이 바깥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하기가 되게 좋아요. 요거 두 개를 놓고 진행할게요. 이 리바 스테이티 서버를 혹시나 요 X창으로 닫으면은 실행이 안 되니까 꼭 요 창으로 최소화시킨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다시 세팅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탭에 들어가고 요 GPU 온도에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 요거를 해놨잖아요. GPU 사용 탭에서 가가지고 요것도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창에서 이쪽에는 온도가 표시되고 그리고 이쪽에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는 거는 그래픽카드 사용률입니다. 저는 지금 1080Ti인데 지금 거의 한 64% 63%의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다시 세팅에 들어가 본 다음에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마우스 드래그를 쭉 해보면은 추천할 만할 거는 맨 위에 요 GPU 온도 그리고 요 GPU 사용률, 요 코어 클럭 같은 경우는 내 그래픽 카드에 클럭이 표시되는 거고 그 메모리 클럭은 메모리 클럭 두 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많이 띄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창 가서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추천드리는 게 CPU 다음에 숫자가 안 붙은 CPU 온도 탭이 있어요. CPU 요 창을 선택한 다음에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은 CPU의 종합적인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모니터링 탭에서 또 조금만 내리다 보면은 CPU 사용률 탭이 있어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 한 다음 확인 누른 다음에 또 게임상에서 또 체크해 보면은 여기 왼쪽 위에 CPU 온도와 그리고 이쪽에 CPU 사용률 이 두 가지가 표시가 됩니다. 램 사용량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도 램 사용량도 표시해 보면은 저는 지금 16기가 램이 끼어 있는데 16기가 램에서 총 거의 7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라고 있어요. 왼쪽에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왼쪽에 체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선택하고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 확인 눌러주면은 내 게임상에서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되는 게 약간 식상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방금 전에 이 프레임 레이트를 우리가 설정해서 이쪽에 프레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 여기서 텍스트가 아닌 그래프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면은 자, 이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프 말고도 내가 이제 숫자랑 그래프를 둘 다 보고 싶으면은 그래프는 그래프로만 나왔잖아요. 콤보를 누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숫자로도 프레임 표시가 되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가 이 그래프로도 표시가 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이 프레임 레이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혹시나 내가 게임을 안 할 때도 내 CPU 온도와 뭐 그래픽카드 온도를 내가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 GPU 온도를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에 표시해놨었잖아요. 이거를 트레이 아이콘에 표시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은 트레이 아이콘에 빨간색으로 GPU 온도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 42도로. 코어 클럭을 내가 오른쪽 아래에서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또 트레이 아이콘에 표시한 다음에 확인. 자, 코어 클럭이 오른쪽 아래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CPU 온도를 트레이 아이콘으로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트레이 아이콘에 표시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는 모니터링 탭에서 코어 클럭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빨간색 클릭한 다음에 연두색으로 만든 다음에 확인 눌러주겠는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은 클럭 같은 경우만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죠. 트레이 아이콘으로도 내가 원하는 모니터링을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상에서도 글자가 너무 커가지고 게임을 내가 너무 과하게 가린다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오른쪽 아래 요 리바 튜너 요걸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좀 요거를 왼쪽으로 옮기면 왼쪽으로 좀 옮기면은 이렇게 줄어들고 내가 크게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크게 만들면 또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작게 만들면은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내가 지금 요 왼쪽 위에 떠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떠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왼쪽 아래 클릭하면 왼쪽 아래 뜨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 뜨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60자 마크를 내가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뭐 이렇게 중간에 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직접 값을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픽셀 하나하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혹시나 너무 흐트러졌으면은 이 숫자를 직접 클릭한 다음에 0 엔터 숫자 클릭한 다음에 0 엔터 누르면은 다시 왼쪽 위로 오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은 DirectX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DirectX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게 다 이제 화면에 뜬다는 거예요. 제 동영상을 지금 하나 아무거나 틀어봤는데요. 동영상 플레이어만 틀어도 이 맨 왼쪽 위에 이게 표시가 돼요. 동영상 볼 때는 이것도 이제 일일이 이렇게 꺼주고 게임할 때는 이렇게 또 켜주고 하기가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세팅에서 OSD 탭에 들어가면은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켜기 끄기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숫자 키패드에 곱하기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Shift 플러스 넘락을 하게 되면은
켜고 꺼기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왼쪽 위에 지금 표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동영상 볼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금 전에 이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은 얘 꺼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게임할 때만 내가 켤 수가 있고 켜고 끄는 게 단축키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 사용할 때 대부분 게임이나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가끔 가다가 게임 프로그램과 충돌이 날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겪어본 거로는 위쳐 3, 포르자 호라이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행이 돼 있으면은 포르자 호라이즌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게임이 실행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게임이 그냥 꺼져버리죠. 혹시나 게임이 충돌이 날 경우는 얘를 아예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오른쪽 아래 애프터 버너와 그리고 리버튼은 이제 아이콘이 없어지게 만든 상태에서 포르자 호라이즌을 제가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다 없애면은 실행이 됩니다. 게임이 그냥 실행이 안 되고 꺼진다 아니면 게임 중에 갑자기 게임이 종료가 된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이 MCI 애프터 버너 프로그램을 꺼본 다음에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자, 강좌가 많이 길어서 지루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세팅 한 번만 해놓으면은 다음부터는 편리하게 CPU 온도, 그래픽카드 온도, 게임 프레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